윤동주 시인이 입학 후 4년간 머물며 시를 쓰고 독립을 꿈꿨던 연세대 핀승관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층 높이의 기념관 1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졌으며 2층은 윤동주 시인의 국내외 출판물과 후배 문인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시인의 유족들이 연세대에 기증한 유품을 비롯해 시인의 유필 원고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시설을 보완해 3월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4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위기 대응 훈련은 선교사 주변 동료들을 동료 위기 대응자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적 토대 위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실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효과적인 위기 대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평가, 듣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등의 기술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047명으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229명, 2분기 320명, 3분기 226명, 4분기 272명입니다. 국내 탈북민 수는 2000년 이후 2,914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는 1,100명에서 1,5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북중 접경 지역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논평을 통해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총신대 당국의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논평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서 신중하고 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창조 계시와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동성애 독재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반기독교적 젠더리즘 세력으로부터 차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